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풍산,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니뮤직, 대한제당, 그리고 녹십자, 조광페이트까지 올라왔습니다. 한국경제 TV입니다. 청남 러닝, 삼성 바이오로직스, 펄어비스, SK바이오팜, 삼성전자, 현대차 그룹주 올라왔고요. 금호 석유까지 선정이 됐네요. 매일경제 TV로 갑니다. 한섬, 네이버,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세계, SKC, 현대차 그룹주 선정했고요. 마지막 MTN에는 KSP, 그리고 에이프로젠 H&G, 그리고 포스코 강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역시 들어있고요. 현대차도, 기아도, 그리고 성창기업 지주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새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장... 도대체 어떻게 될 거죠? 네, 예. 일단은 뭐 화이자 백신을 생산을 한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그걸 좀 부인하는 또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거의 4% 가까이 3.9% 정도 상승력을 유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외인과 기관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현재 오늘도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아 외국인 수급도 좀 붙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만 이미 시장에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보다는 현재 위치에서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세포주 개발 및 공정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CDO 사업, 거기다가 신규 사업으로 랩 역량 기반의 위탁 분석 CRO 사업까지 이번에 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종합 반도체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2020년 3분기 말 기준으로 36만 4만 리터로 이 생산 설비 기준 세계 1위 CMO 업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매출 캐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연구개발 및 상업화 사업을 진행 중인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현재 계열사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이슈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이 화이자 백신 위탁 생산 이슈가 나왔지만 지금 부인을 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및 기관 수급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수력으로 외인 수급까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또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는 있고 예. 이미 릴리와 그 GSK 항체 치료제는 일정 부분 또 위탁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이슈가 나중에 좀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정부에서 뭐 위탁 생산을 하겠다라는 대신에 업체가 어딘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또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20고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단독 보도가 새벽에 나왔는데 또 네. 공시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혼선이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좀 긍정적으로 아직까지는 그래도 네, 그렇죠.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러니까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인 관점 뭐 성장성은 좋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는 하긴 해야겠네요. 그렇죠. 시장의 예. 저평가 상황은 아니니까요. 네. 이미 이제 고평가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 모멘텀으로 지금 시장의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조언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현대차가 작년까지만 해도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다가 특히 이제 올해 한 1월 달부터 이 자동차 섹터가 상당히 좀 부각을 많이 받는 것으로 예.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표적인 우리나라 국내 완성차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브랜드 출범 이후 총 50만 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내면서
오늘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섹터가 조금 강세를 유지했다가 요즘에 지금 장이 조금 더 이제 밀리니까 네. 다시금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돌아서기는 했는데요. 일단은 해외에서 이 제네시스 브랜드가 12만 대가 팔리면서 상당히 지금 많이 누적으로 팔리게 됐고요. 국내에서는 37만 대가 팔렸다고 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뭐 해외랑 국내 판매 유율이 좀 증가하는 하고 있지만 또 새로운 또 성장 모멘텀까지도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뭐 전기차 아이오닉 런칭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준중형 CUV 그리고 중형 세단 대형 SUV까지 3종의 전용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시킬 계획이고요. 또 이 국내 시장에서도 최근에 이 독보적인 위치를 장렬히 차지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현재 구축을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하이브리드카 그리고 연료전지차, 수소차 등 이 친환경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 넥소까지도 출시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좀 미운 오리 새끼였는데 올해부터 다시금 또 이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차세대 넥소 다음 모델이 만약에 나타나게 된다면 현재는 뭐 도요타의 1분기에 살짝 밀렸지만 다시금 또 도요타를 넘어서는 또 기염을 토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일단은 이 탄소 중립을 위한 이 최적 에너지로 최근에 지금 수소가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수소차를 넘어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이 중국 광저우에 연료전지 공장을 현재 준공을 하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최근에 이 도심 항공교통 단거리 전기 비행기 개발을 위해서 이 대한항공과 협력까지도 또 추진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기술을 더해서 미래 성장 동력인 이 로보틱스 기술 확보 일환으로 현대 위아와 이 무인주차 AGV 로봇 개발을 했고요. 거기다가 실증 사업까지도 이번에 시작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래적인 성장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모멘텀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급등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시장 지수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좀 상승하던 종목들 중에서도 빠지는 종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제가 오늘 언급드린 종목들은 좀 덜 밀리고 있죠. 예, 상대적으로 선망하고 네. 있는 네. 종목들이다. 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려면 다양한 이런 모멘텀들이나 뭐 호재거리들이 네. 있어야지 또 이렇게 버틸 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겠죠. 네, 이런 부분들 체크하고 있고요. 현대차 현재 약보합권 흐름입니다. 22만 5천 원이네요. 자, 마지막 종목 넘어가 볼까요? 네, 에이프로젠 HNG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프로젠 상장 이슈가 올해 들어서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네. 있는데요. 얼마 전에 노무라 증권과 일단은 협력을 맺고 지금 뭐 나스닥에 뭐 상장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자, 이번에는 이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을 선장해서 본격적으로 한국 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하겠다라는 이슈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 외로 급등이 나왔고 예. 오늘도 시초에 강한 상승력을 만들어내었는데요. 근데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어차피 한 8월 정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상장 절차를 문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를 그냥 흘려서 보내지 마시고 일정 부분 눌렸을 경우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대략 한 5, 6개월 정도 보유하는 관점에서 끌고 가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에이프로젠 HNG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 드래곤 라자를 만들고 있는 회사이고 그다음에 이 임대 수익 사업도 일정 부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의약품, 도소매, 항생제, 이 순환기제 등을 영위 유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의약품 사업과 모바일 게임 쪽에서 매출이 대다수 현재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에이프로젠 제약이 최대 주주이고 또 에이프로젠 제약의 지분은 또 에이프로젠 KIC가 지분을 갖고 있고요. 또 네. 에이프로젠 KIC의 최대 주주는 또 에이프로젠과 그리고 그 모회사가 현재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에이프로젠이 만약에 상장이 되게 된다면 에이프로젠 그리고 에이프로젠 HNG랑 또 에이프로젠 KIC를 과거에 또 합병시키려고 했던 그런 이력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력하게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에이프로젠 관련 계열사 중에 유일하게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은 것은 에이프로젠 HNG입니다. 하지만 네. 이 영업이익적 측면과 매출적인 측면이 조금 다소 약하기 때문에 에이프로젠 KIC도 좀 같이 놓고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프로젠의 지분 3%를 유일하게 에이프로젠 KIC가 현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에이프로젠 KIC도 같이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에이프로젠 HN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급등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현재 위치에서 따라잡기는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 어디서부터 분할 매수하시는 것이 좋냐면요. 일정 부분 눌렸을 때 810원 정도 선부터 810원에서 770원 사이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그리고 770원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오는 족족 조금씩 계속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한 8월 이후까지 바라보시는 전략으로 끌고 가신다면 최소 다시 한번 또 이슈가 나올 때 한 50% 이상 급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프로젠 HNG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상한가를 찍긴 했는데요. 지금 풀린 모습이네요. 한 16%대 흐름이고 지금 언급해 주신 뭐 에이프로젠 KIC까지도 함께 참고하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 다시 창투사 흐름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두나무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함께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을 해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